아유, 안녕하세요. 객기의 개조한 아이고, 물결 표아치. 선물자야. 또 백천 선물 또 꾸망꾸망!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다렸죠, 많이?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루 떨어져 있었는데, 한수 언니. 아, 네, 우리 셀셀 언니도 고맙습니다. 우리 한수 언니랑 셀셀 언니가 또 우리 하나뿐인 셀리야, 언니는 널 사랑해. 라고, 우리 셀셀 언니가 또 우리 셀리 사랑해. 라고. 네, 아, 살안 빠졌어요. 저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일본 가가지고. 맛있는 거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근데 진짜, 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쉬고 이렇게 팬분들 보니까 뭔가 아주 보고 싶었어요. 132개의 개조한 물결표 하츠. 너무 반가워 돌아와서 물결표. 반가워 돌아서라고. 너무. 수고했어요. 32개의 개조한 물결표 하츠. 28개의 개조한 물결표 하츠. 너무. 잘 지내셨죠? 네, 백조주 언니도 한개 뺀다고 했습니다. 아는. 아닌데? 그러니까 반가워서. 스바땅! 자, 선물을 사왔어요. 아우, 별로인 것 같아. 목소리 모르잖아. 5개 개조한 물결표 하츠. 네, 셀콩리님 어서오세요. 또 5개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5개 개조한 물결표 하츠. 우와, 셀셀 언니 또 감사합니다. 소라님도 셀리게 고맙습니다. 야, 이뻐, 걱정 마. 아, 이뻐, 걱정 마! 32개의 개조한 물결표 네, 하츠. 선물을 사왔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을 사왔는데요. 어떻게 할까? 오늘 추첨 한 3분 정도 더 드리고, 기존 원래 저희가 사탕 드리려고 했던 분들 9분과,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이제 이렇게 일본 방송 힘들게 봐주신 시청자분들 3명 추첨해가지고, 총 11명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쵸? 그니까 기존 시청자 원래 드리기로 했던 이제 사탕 분들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선물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3명 정도 남아공 여행 방송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과자예요. 근데 이거를 상자에 포장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상자에 근데 뭐 비싼 건 아닌데 그니까 더 사올려 했는데 저희가 비행기 시간이요. 그래서 선물을 엄마,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대단한 선물은 아니고 5개 개조한 물결표 하츠. 다섯 개 꾸망꾸망. 9 플러스 3, 2년 12명이지. 그래서 101개 개조한 물결표 선물 하츠. 포장 방송이 끝날 쯤, 이제 손순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운의 숫자 7번째 분 해가지고, 3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되지? 아, 숨차. 추첨. 아멘! 어서오세요! 가자, 개박살 났냐고. 아니요? 아, 네, 또 하나뿐인 살리기라고. 네, 아니, 지금 말고, 이거를 이제 택배용으로 할수 있게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서오세요. 포장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마음만 받는다고? 아, 진짜? 그래요? 마음만 받을 거예요? 진짜? 선물 안 받아? 마음만 받아요? 그래? 뭔가? 오, 개좋네, 그쵸? 좋죠? 샐물은 일본 이야기 먼저 해주셔야죠라고 일본 이야기 먼저 아 맞다 맞아요 잠시만요 꿈을 꿨어요.
일단 그 뭐야 안나님 BJ 안나님 이제 이 20살 이제 여성 BJ 분이신데 이제 안나님과 안나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먼저 일단 안나님과 안나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그다음 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순님께서 이제 이거를 짜느라고 잠을 한 50시간 정도 못 주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게 이제 방송 시작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 이제 잠을 못 주무셔서 이제 꿈속에서요 그러고 이렇게 주무시고 있었는데 방송이 켜지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헬파티는 피할 수 없었지만 정말 많이 노력하셨고 비행기에서도 기절하셔 있고 막 그냥 호텔에서도 계속 기절해 있고 막 그랬어요. 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그리고 꿈에서요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우리 오늘 꿈에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헬파티 찍으신 우리 남수님 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도아 언니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뭐지? 제가 인방겔에 이제 셀리를 검색을 해봤어요. 또 인방겔 얘기하면 싫어하시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옛날에 언니도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방송을 잘 못한 시절이 있었대요. 전 언니가 그냥 막 방송을 되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300개 꾸만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방송을 하고 이제 쿨을 하고 컨텐츠를 할 때 언니처럼 이제 좀 이렇게 좀 지금의 언니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여자 BJ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언니를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그 헬파티에서 혼자 진짜 죽어라 고생하신 우리 도아 언니 진짜 고생 많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언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지연이 막내 지연이 진짜 고생 많았고 진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지연이도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지연이가 이제 아침에 이제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멘탈이 터질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젤라님 또한개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고생 많았고 우리 지연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우리 안나님 그다음에 안나 어머님 그리고 우리 남순님 그리고 도아언니 그리고 지연님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 네, 박수. 맞아, 지송님이요. 지송님 일본 같이 갔어요? 지송님 누구시죠? 서진님도 되게 아니 지송님 일본 같이 가긴 했어요? 아니 지송님이 누구지? 지송님이 왜? 누구라고 돼? 내꺼님 딴 생각하세요. 근데 꿈에서 봤어?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제 일본에서 사온 과자들을 이제 기존 이제 딸기 사탕 원래 9개와 그리고 오늘 방송을 봐주시는 이제 당첨자 3분께 선물을 포장해서 드리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연구가 좋다님도 1개 선물 구했습니다. 넌 나의 햇살님도 10개 선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첨을 통해서 3분 쿠키 선물 드릴게요. 근데 이거 인터넷으로도 주문해서 드실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이거는 남아공 기념품이다 생각을 하고 와 기다려봤다 너에게로 50포 고맙습니다. 네, 하츠코님도 4개 선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기념품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고생했어. 것 같아요. 네, 그게 선물의 의미죠. 제가 진짜 선물을 이것저것 진짜 많이 사고 싶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저기 막 부츠 이쁜 거 있길래, 아, 이거 팬분들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막, 저기 개구리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개구리 이야기 이제 완결 거의 찍어가는데, 개구리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선물로 보내드리면 너무 좋겠다. 내 손편지도 넣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를 또 놓치면은,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있었는데, 네, 개구리를 사질 못했습니다. 네네. 꿈이라면 선물은 현실이네요. 네, 당연하죠. 짠!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되지? 이쁘죠? 보여요? 꿈에서 지금 선물 받고 있어. 비행기는 왜 놓쳤어요? 라고. 그니까 저희가 그 수속을 밟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니까 비행기 시간을 놓친 게 아니라 수속받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비행기를 아예 타질 못했어요.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수속이 끝났다고. 그래서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와! 10개 개조한 빅반님도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일단, 빗반사 너무 심하네. 우와, 누룽지 쿠키인가요? 셀릭의 천사다와 물결표 꿈꾼 기념으로 선물을 아키우. 네, 꿈꾼 기념 선물! 맞아요. 남아공 기념품. 우와, 이쁘다. 꿈 선물이야, 꿈 선물. 빈대떡이냐고요? 자, 이건 누구나 아시죠? 아, 이거 아니구나. 뿅아리 쿠키구나. 아니, 이거를 뿅아리 쿠키를 봤는데, 와, 내 포스팅도 4개 고맙습니다. 아, 맞다, 지송님! 아, 누군지 기억났다. 지송님이요. 맞아, 지송님이 저한테 선물로 말보로 레드를 주셨어요. 이거 선물 주셨어. 아, 지송님. 아니, 말보로 레드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특별 기념품도 있다. 짠, 비싼 건 아닌데. 짠, 이렇게 양주도 사왔어요. 이렇게. 양주. 이렇게. 짠. 이거는 10만 얼마야. 아, 근데 이거를 선물로 드리기가 좀 애매해. 1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이거 선물로 드리기가 좀 그래요. 애매하죠, 네. 셀리님, 그래서 일본 여행 언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일본 여행을 언제 갈지는, 제가 소원권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 소원권 저 안 쓴 거 맞죠? 저 아직 소원권을 안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소원권을 한번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 제가 1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네, 스타일링도 10개 선물 보냈습니다. 소원권 여행방송 어때요? 아, 소원권으로 여행방송이요? 아, 진짜. 여행이요. 아, 여행. 1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아, 개빵님도 10개 고맙습니다. 너 같으면 가겠냐? 너 같으면 가겠냐? 아, 근데. 맞아. 1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넌 나의 햇살님도 10개 고맙습니다. 일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맞아. 제가 봤을 땐 국내 여행까지는 괜찮은데, 와, 진짜 너무 귀엽다. 한국 여행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거 한 개 그대로 드려야 되겠네. 와. 키키 카스테라. 10개 이건 그냥 이대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셀리 방송 잘해. 키우. 네, 하초코님도 고맙습니다. 너무 이쁘죠? 하초코 카스테라 솔깃땡! 슨슨슨슨. 너무 이쁘다. 솔깃다. 5개 개조한 네. 물결표. 와, 튜버님도 고맙습니다. 튜버님도 5개 고마워. 우와, 네. 안나! 아, 진짜, 안나, 너무 고생했어. 아, 진짜, 근데 안나가 이제. 여행 가면 문개그 같은 건 안 하는 좋겠네요. 문개그 같은 거 알겠어요. 그건 뺄게요. 주작이나 고래서. 이제 상황극 같은 거는, 빼겠습니다. 저는 주작하고 상황극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주작이랑 상황극을 한다면은, 원래 친한, 뭐, 같이 뭐, 방송 쪽을 공부했던 언니랑 이렇게 하지, 저는, 주작이나 상황극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제가 내일 또 센 언니 컨텐츠가 있어요. 저희 방송국으로 저녁 8시 있는데, 그게 컨셉이 이제 말씀 스포를 할 순 없지만, 이제 조금 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내일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 이제 센 언니 콘텐츠가 있어서 이제 게스트 이제 분 오시고요. 이제 윤마 언니 오시고 제가 좀 내일 많이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네, 내일 이제 두들겨 맞는 방송 아마 참교육 갈 것 같습니다. 개조한 물결 네, 정한결님도 다 섯 개 삼을 것이다. 여행지를 논현궁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지를 논현궁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포장을 또 포장지를 또 따로 해야겠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이뻐서 샀어요. 그래서 남순이야? 상현? 남순? 둘 중에 하나 아니네요. 너가 너를 망가뜨리면서 컨텐츠를 해야 되냐고. 11개 개조한 물결표 아트. 이름님도 끼얹 고맙습니다. 근데 뭐 맞는 게 난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진짜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컨텐츠 할 때 여러분들이 재밌고 내가 예쁘게 나오면 돼. 사실 내가 예쁘게 나오면 끝인데 너무 가끔 재밌고도 싶은 거 있어요. 제가 개그 본능하고 예쁜 척 있거든요. 근데 그 제 개그 본능이 남들이 별로 재밌어하지 않는 이제 혼자만 재밌는 개그 본능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제가 그 가끔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하는 개그 본능이 있거든요.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 문제가 났었죠. 알죠? 편집인 것도 알아? 아 이거 진짜 예뻐요. 가끔 재밌다. 한 10번 중에 한 번 재밌다던데. 착해 우리 셀리라고 짠. 이게 이제 계란국인데 허수님도 10개 선물 구매했습니다. 셀리야 꿈에서 선물 받았다. 아 꿈에서 선물 받았어요. 5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착한 셀리. 아유 뭘 또 착한 셀리야. 짠. 안 보여 빛 때문에? 어떡하지. 5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와 개빵님 또 5개 고맙습니다. 안나 맞아 안나 얘기 뭐 하고 있었는데. 짠. 셀리 혼자 방송 켰다. 물결표 인류다. 형들 추천 고국 히읗 히읗. 안 보인다. 짠. 자, 이거는 계란 쿠키예요. 계란 쿠키. 그래서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다섯 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등 맛없어. 다섯 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안나가 선주 필승 배웠어. 아 선주 필승이요. 죄송합니다. 대기냥 이씨님 또 한 개 성공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따가 먹을게요. 아니 지금 제가 잠 저도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럴 일이. 네. 네. 이거는 근데 다섯 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소울리스. 소울리스. 이거는 또 이제 바나나 쿠키. 바나나 쿠키예요. 1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아, 공룡아. 또 10개 선물 또 꾸망꾸망. 감사합니다. 아니야. 뭐 괜찮아. 혼자 먹자. 시청자 추첨을 통해서 맛있겠다. 포장이 완성이 되면요. 남아공 일본 여행 선물 쿠키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랑 셀링이랑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조금만 분방 사수하시고 이따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세 분과 우리 원래 사탕 쿠키 드리려고 했던 분들 이제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거의 이거 일단 소개부터 10개 개조한 물결표 네 현빈님 저 10개 선물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지 마시고 자꾸 꿈이라고 하지 말고 도쿄 바나나 빨리 안 먹으면 상함. 네. 아, 택배는 하루 만에 도착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꿈속이 진짜. 꿈속이 지금. 아, 어려워. 넣어두라고요, 자꾸? 바나나 맛있어요. 잠깐만. 짠. 이게 진짜 예뻐요. 진짜. 이거 진짜 양주 달라고? 양주를 어떤 분을 드려야지? 양주는 누구 주지? 양주 나 받고 싶은 사람. 양주. 이거 그래도 10얼만데. 양주. 아 진짜 은근 많네. 그럼 나 쿠키 받고 싶은 사람 발. 나는 쿠키를 받고 싶어요 발.
오, 있네. 잘도 꽤 있네요. 다섯 개 교수한 공격수학. 또 다섯 개 고맙습니다. 잘, 오. 빨리 까서 보여드리고 다섯 개 교수한 물결표 하체. 나는 담배. 아, 난 담배 받고 싶다고. 이거? 이거 담배? 오. 짠. 이쁘죠? 아, 이거 포장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건. 오. 짠. 우와. 셀리가 포장재료 좀 세팅해줄 수 있어? 무슨 포장재료? 그니까 이거 조그만한 것들 담을 만한 그 있잖아. 미니백 같은 거랑 상자. 상자 저번에 우리 딸기 사탕 실패해가지고 그런 거. 상자 고기야. 괜찮아? 괜찮아, 셀리가? 울지 마! 지금 사람들 너무 무서워! 나도 울고 싶단 말이야, 진짜! 그만해 좀 울어,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우는 거야, 진짜! 울지 좀 마,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진짜! 어우. 언니 쬐만하면서! 한 번도 못 울었어, 지금! 이건 왜 까졌어? 이거 왜 먹다 말았어? 어? 이거 왜 먹다 말았어? 너 주려고 그랬지, 너 먹어보라고. 나 먹으라고. 혼자 다 시식할 순 없잖아. 어때?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포장해야 되는데 언제 도와줄 수 있어? 다섯 개 교주한 물결표 하트. 셀콩님인 거였습니다. 선즈 필승. 선즈 필승. 그 조그만한. 나 발이 너무 아파. 발이 아프다고? 응, 아니 아니. 백 개 교주한 물결표 하트. 아, 네, 또 100점 선물 고맙습니다. 셀링아, 그 조그만한 거 비닐봉지 그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거 어딨냐니까? 이거 미니 포장해야 된단 말이야. 야, 이 똥 끝판과야, 야! 야, 좀 도와줘. 와, 동영상에 쏘셨구나. 네. YY55K님, 또 100점 선물 또 꾸망꾸망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슬링이 방송 즐겁게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꾹꾹! 아이고. 자, 다음 거 까볼게요. 다음 거는 짠! 나 얼굴 상태 너무 안 좋다. 이게 뭐냐면은 오타루 루아이 루나이 프롬 에이지. 오, 좋아. 예뻐요. 그냥 까. 그냥 까요. 아, 그거 찾아와야 되는데. 상자 다시 포장해. 셀링아, 저번에 만든 상자들은 다 어땠어? 와! 우와, 이렇게 생긴 쿠키예요. 아니야, 이거 저희 제가 팬분들하고 시청자분들 나눠 드리려고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 담배도 개봉해 달라고? 아, 근데 이거 지송빨의 거여가지고 함부로 개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 거 할까? 솔직히 지송님이 남이야? 가족이지? 그냥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나눠줄까? 무슨 상자? 아니 아니, 그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조그만한 봉지에 담아야. 어, 그치, 이런 거. 그치, 이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걸로 해서 먹어보세요. 몇 개야? 몇 개씩은 몰라. 일단 상자를 11개를 만들어서 그 우리 딸기사탕 못 보내드린 분들 9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3명 추첨해가지고 맛있다. 우리 사진 셀카 찍어서 뒤에다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드릴 거거든? 맛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자분들은 SLBB로 받는 수칭과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하루만에 도착.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롬에이지? 예, 예. 방송 껐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해? 모발로 갖고 내려오면 안 돼? 나 하라고? 응. 아니면 여기서 해가지고 풍선 가져가. 여기 내려오라고? 응. 다 아파. 자, 그럼 내가 가서 꺼줄까? 알았어. 아니야? 도와줄게, 언니가. 여기 터진 거 너 가져가고 언니가 저기 정리시켜주고 올게요. 어차피 너 1시까지니까는 그 전까지 완성시키고 먹방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 밥 시켰는데. 밥 시켰어요? 응. 아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왜? 근데 오우.
왜냐면 왜냐면 울기만 해봐. 안 울어. 안 울어. 이렇게 선물 시청자분들 선물 나눠드리는 방송에서 우리 울면... 한번 울어봐. 아니야 안 울어. 울지 않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327. 셀링아! 아멜리 좀 도와주라고. 셀링이 꼭? 응. 알겠어. 알타미호시시오. 연락올게. 네네. 아멜 고마워. 이쁜 인제 거죠? 저거 내 건데? 아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쁜이는 왠지 내거 같기도 한데? 맞죠? 셀링아 올때상 하나만 갖고 내려와줘. 282개 개주한 알았어. 그러면 너 내려오면 언니가 상 가지러 올라갈게. 화면 둘 다 띄우면 안 되니까. 내 건데? 자, 다음 거는 일본 이쁜 여성분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사진이에요.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주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뭐지? 뭐지? 녹차. 녹차 가자. 나도 몰라요? 까봐. 다섯 개 개수한 네. 용파리님 또 다섯 개 또 선물 고맙습니다. 난 남순이 잡지. 난 남순이 잡지? 와 진짜 예쁘다. 헐 나도 이런 거 만들면 진짜 좋은데. 저도 요리 방송 하고 있거든요. 와 남순이 오빠 휴방이라고 아마 쓰러지셨을걸요. 몸살로 인해서 이틀 동안 잠만 자고 있대.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아. 한숨도 못 잤어. 엄청 힘들 거야. 자. 아 귀에 물 뿌려서 깨운데. 아 진짜. 근데 우주 미꾸라지님 또 한 개 선물 받았어. 그러면 저 소원권은 언제 빌어요? 나 오빠한테 나 소원권 있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잠만 자고 있으면 내 소원은 어떻게 빌지? 아 이틀 동안 잤어? 나 소원권 어떻게? 아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틀 동안 주무셨구나. 적당히. 다크서클님 잠잘 때는 꿀잠방 셀리감. 네 어서오세요. 또 100점 선물 고맙습니다. 이걸 써놔야겠다. 뭐 하는지 모르실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그치? 자 그러면 텍스트 이거 막 어떻게 올리던데. 텍스트 컬러 이펙트 텍스트 어떻게 하던데. 막 이렇게 뭐 네모나게 해가지고 레이아웃 올려놔야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구나 알지. 그치? 셀리랑 함께 일본 남아공 여행 후 팬분들 선물 플러스 시청자 추첨 3분 선물 만들기 방송 일본 과자 담배 양주. 자 이렇게 해놓고 배경색 지우고 이렇게 해서 글씨 색깔은 해서 여기다가 띄우면 너무 크다. 피부 어떡해. 남아공 여행 언제 가냐고요? 다섯 개 개주한 물결 큐 하츠. 오늘도 이쁘시오. 오늘도 이쁘세요. 또 감사합니다. 네 코코아님 또 한 개 핑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는 니거 아니야? 맞아요. 자. 담배는 센스! 맞아.
자, 이것도 아까 그 계란 쿠키인데 일단 포장을 다 깔게요. 빨리 포장해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사진도 찍고 편지도 써야 돼. 자, 우리 여러분들 이따가 추첨할 거예요, 세 분. 그럼 다 해결할까? 32개의 개주한 물결표 하트. 네, 우리 경험 오빠 또 슬릭의 선물 또 꼬망꼬망 감사합니다. 꿈속 웨이컴. 웰컴. 웰컴. 네, 어서 오세요. 아, 막 웰컴 막 셀리아 고생했어 뭐. 셀리아 집에 오길 잘했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막 그럼 저 즉잔단 말이에요. 뭔가 아침 막 나 달래주는 글이나 뭐 셀리아 잘했어 우쭈쭈 하지 마. 난 잘한 게 없고. 그리고 우쭈쭈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하지 말고. 그래, 나 달래주지 마. 잘한 거 없어. 자, 이게 뭐냐면. 아니야, 뭘 고생을 해요, 진짜. 다섯 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 고생했어. 근데 제가 진짜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1032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 아, 네, 또 우리 천산습이 우리 하나뿐인 셀리게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언니 또 뭐가 또 죄송해? 그냥 너무 울어? 미안해요. 고생했어. 진짜 막 기대 개주한 물결표 하트. 기대에 못 미쳐서 너무 미안하고. 건강해 보여 조디극 기억 니은. 너무 얼마나 고생 많았니? 너무 다섯 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 죄송합니다, 진짜. 고생했어. 너도 다 잘해보려고 노력한 거 알아? 근데 진짜 다섯 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